자, 오늘 시장 좀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이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힘들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단타만 치기도 좀 그렇고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좀 흐름을 파악을 하셨나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일단 이슈가 하나도 뭐 거의 반응이 없고,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 출발합니다. 네. 왜? 어제 미국 증시도 밀렸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갑자기 튀어 올라갑니다. 왜? 금리 인하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수급 주체는 누구냐면 외국인이죠. 네. 그럼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뭘 보냐? 첫 번째, 대외 변수. 두 번째, 외환 시장, FX. 세 번째, 기업 실적. 네 번째, 정책. 네 번째예요. 그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예상했던 70% 정도의 시장이 금리 동결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죠. 아, 경기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반등을 줘요. 외국인이 또 끌어올리거든요. 선물을 가지고. 곧바로 매물이 쏟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정책 이슈는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는 것이지, 이게 장기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관련된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게 큰 시장 자체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갑자기 장이 급락을 하면 외국인이 막사 모읍니다. 왜? 이게 장기화되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단기 약재라고 보는 거죠.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갔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을 줘요. 이 반등을 줬던 요인은 뭐였냐면, 코스닥이 마이너스 0.4% 5%에서 플러스 0.4%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보면 코스닥이 여기서 치고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요. 그 뒤로 변화 크게 없어요. 코스닥을 따라갔다는 거네요, 이게 그래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 7월 달 들어서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딱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5%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가. 그다음에 그 코스닥이 3.5% 정도 하락을 했고,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보통 한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일본 이슈가 부각됐었던 7월 4일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 빠졌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그 정도 빠졌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일본 이슈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볼수 보기는 있는 문제는 어렵네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 7월 4일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던 건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 개별 바이오 업종들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3.8%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빠졌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무역 분쟁 이슈가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엊그저께 한1% 빠진 거를 제외해버리면 7월 4일 이후에 거의 보합이었어요. 그죠? 이게 엊그저께 빠졌던 요인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장기화 우려. 그다음에 또 어제 또 많이 밀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 건설 업종들. 그다음에 의료 그 의약품 건설 업종이 한10% 정도 빠집니다. 7월 4일 이후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막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식의 그 보도들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국회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돈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냉정하거든요. 엄청나게 냉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 봤을 때, 아, 이게 별로 영향을 안 준다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뭐더 이상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7월 이후의 움직임에서 가장 강력했던 변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큰 변화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고, 왜 이런 식이냐면 결국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 그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 한일 간의 마찰도 영향을 아예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주열 총재도 오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그 기자회견에서 예. 이게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렇지만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그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의 그 선물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